크리스마스도 고백부터 그냥 넘어가는 건가? 몇 년 동안 고백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냐? 연애하고 싶다. 자네 딱 빠져 17년 못해 솔로구만. 어떻게 하셨어요? 지리를 둘러보게. 커플들 천진데 당신만 혼자야. 아니 사실 제가 좋아하고 썸타는 여자애가 있는데 고백은 못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책을 가져가게. 연애에 꼭 도움이 될 걸세. 연애의 정석? 나는 도덕성! 다녀왔습니다. 왜? 더러워. 네가 이러니까 진이 없는 거야. 그래. 나 완전 깨끗하거든. 근데 이거 뭐냐? 아 그거? 며칠 전에 길 갔는데 잡살이란 말인데 나한테 이거 주던데? 연애 정서? 네가 본다고 뭐 달라지냐? 아, 달라지지. 내가 이거 읽으면 연애 성공한다는데. 사실 내가 좋아하고 썸 타는 여자애가 있는데 고백 못하거든. 야 네가 썸을 탄다고? 응 난 안 돼. 아니야 할 수 있어. 하여튼 책이나 봐봐. 자신감을 가져라? 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이잖아. 이거? 무슨 상인데? 아, 난 몰라? 아, 진짜 몰라? 네. 아,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요? 네. 나야나, 강아지 상 감사해. 어때? 야, 이 얼굴 보고 다 도움한 거겠네. 얼굴에? 아, 어떤 게 더 필요하지? 패션이 중요하다니까? 옷에 신경 쓰자. 흔히 말하는 패션이 해피가 되는 거잖아. 여자는 옷잘 입는 남자에게 보면 그러기 마련이다. 역시 옷잘 입는 남자가 좋긴 좋지. 니도 옷 좀 잘 입어라. 왜 잘 입고 다니는데? 이렇게 입는 건 남 실력 아닌가? 그래? 옷 잘 입는 남자라 이런 건가? 얘들아 얘들아 야 찌끔할 것 같아.
여자가 애가 나 배려하는 거 알았는데 나는 욕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주는 거, 문 열고 닫을 때 끝까지 잡아주는 거, 길 걸을 때 안쪽으로 걸으라고 할 때? 그런 걸 해야 되네. 아 그럼 이것도 됐고. 아 근데 이 정도면 고백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아직 아니야. 고백하는 법도 알아야지. 그런가? 여긴 그런 데 없나? 있을 거야. 보자. 아, 여기 있네. 제4장. 자신 있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달해라. 깨깨 오톡과 같이 흔한 SNS로 고백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고백한다면 너의 진실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다. 그리고 1, 2, 3, 4 장을 모두 수행한다면 고백의 완벽히 컴플랜트리 쑥스러울 것이다. 은냐? 다음에 보자! 할 수 있다! 옷은 공유처럼 입고 가보자. 지명아 가빈아 나와봐. 지명아 투쯔 어떻게 왔어? 아 그게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. 뭔데 지명아? 가빈아 좀 안 좋네. 나 너 좋아해. 나 사귀어줘. 여러분.